보통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그냥 허송세월로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명박 당선 이래로 순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노량진 오면 여러분들이 노량진 와서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한 순간 학원에 호구가 되는 거야. 학원에서 여러분들 꼬셔갖고 이제 종합반 등록시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일단 1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차라리 강사들은 나같이 소위 이제 이 이름 걸고 장사하는 강사들은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야, 내 강의 뭐 듣고 책은 뭐 사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평판으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소위 이제 이름값으로 먹고 사는 강사들은 지금 당장 돈 몇 푼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수능 강의 20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도 제가 7년째 강의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홍보비 같은 걸 거의 안 씁니다. 이거 쓰면 우리 같은 개인 사이트는 망해요. 그래서 제가 홍보비 전혀 안 쓰고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건 뭐냐? 이건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진심으로 수업을 뭐 콘텐츠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수단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설명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온라인 모의고사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 유튜브에 이런 걸 제가 찍어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예전 걸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사 같은 예를 들어 7급은 사실 범위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9급이나 경찰은 어느 정도 범위 개념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물론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머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충실히 공부를 해도 문제 푸는 약간의 어떤 연습만 되어 있으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컴팩트하게 공부하자고 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컴팩트하게 수업한다고 하니까 내용 다 빼고 수업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막상 수업 들어보면 우리가 러닝 타임이 짧지 실제로 다른 강사보다 분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카페나 이런 데 합격 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사 고득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은 시간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이게 제 노선입니다, 이게. 알겠죠? 제가 그래서 러닝타임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러닝타임이 6,000분, 7,000분 되는 강의는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연구실에서 계속 애들이 상담하는 게 한국사는 내 수업을 들었으니까 애들이 기본 1호 강의가 3,000분에서 3,500분 정도 된다는 걸 알았는데 국어 유명 강사 한두 명 들어보니까 이게 120강이고 이게 8,000분이 넘는 거야. 3개월 동안 들었는데 아직 완강을 못했대. 선생님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요? 그거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러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러닝타임이 4,000분, 5,000분 넘어가는 강의는 안 듣는 게 좋다. 그거 도움되는 것보다 그걸로 시간 버리는 게 마이너스 더 크다. 요즘에 강사들이 너희 선배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선생님 교재에 이 지문이 있니 없니 가지고 팍 터지게 논쟁을 하고 강사를 쏘아붙이니까 강사들이 해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기본서 점점 두꺼워지지. 그 다음에 러닝타임 점점 길어지지. 야, 한국사는 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대충 3,000분 안에 기본 이론이 완성이 되지? 야, 국어 가봐. 행정학 가봐. 장난 아니야. 나는 강사들이 다 미쳤다고 봐. 길고 자세한 강의가 그렇게 좋은 강의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길고 자세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험생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거든. 옛날하고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9급 준비하는 애들이 달라요. 강사가 핵심적인 배경 설명 뼈대만 잡아주면 수험생들이 충분히 그걸 듣고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애들이 지금 9급 시장이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강사가 진짜 초등학생들한테 떠먹이 주듯이 진짜 하나하나 다 해갖고 이걸 120강씩 한다는 거지. 난 이거 조금 문제라고 봐요. 자,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 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가 네 종류가 있어. 얘가 제일 자세해. 이게 57강 3600분이야. 우리 강의 중에 제일 자세한 이론 강의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경 설명 살살살 줄인 게, 배경 설명을 약간 줄인 게 얘야. 알겠죠? 내가 그래서 제시생들은 이걸 절대 듣지 말라는 거지. 제시생들은 그냥 여기부터 들으라는 거지. 얘네 둘은 실제로 들었을 때 이 차이를 구별 못해요. 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강사가 아닌 거지. 내가 아마추어인 거지. 내가 프로가 아닌 거지. 수험생들은 들으면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PPT 똑같아. 똑같은 교재를 써. 근데 차이가 나. 배경 설명을 살짝 줄인 거죠. 이거 들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얘네 둘은 주교적의 기본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금 줄인 게 초스피드 개념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줄인 게 가장 우리 이론 강의 중에 짧은 게, 전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강의 중에 제일 짧은 게 얘야. 얘는 공단계 솔수달에 무료로 항상 풀려. 한번 저 5월달에 풀렸으니까 만 명 가까이 들었어. 3월달에 풀었으니까 그때도 한 8,000명 들었어. 이거 당분간 계속 홀수달마다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이거 그냥 들으라고. 이것만 두 번, 세 번 들어도 내가 장담하건대 99급에서 90점, 95점 무조건 나와. 여기서 빠진 게 있나? 나한테 가져와 봐. 기출됐는데 여기서 강의에서 언급하는 게 기출된 게 있나? 거의 없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듣지 말고 곧바로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야, 초시생들 이거 들으면 이해가 돼?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냐고. 이걸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걸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들어야 이게 이런 압축 강의가 소화가 되는 거지. 내가 왜 저렇게 만들어놨겠어. 내 노선은요, 길고 자세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로 1순환하고 이걸로 2순환하라는 얘기지. 제이생들은 이걸로 1순환하고 이걸로 2순환하라는 얘기지. 아무리 머리가 샤프한 애들도 두 바퀴는 돌려야 돼. 그래야 진짜 이론이 작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두 번 듣는 것보다 이거 한 번 듣고 이거 한 번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커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우리 이론 강의 이렇게 생겼어. 자, 문제풀이가 이런 게 있어. 내가 왜 지금 공식 강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왜 7급, 9급 기출을 분리해놨냐. 나는 7급 애들한테 요거 얻어먹을 짓이지. 7급 애들은 돈 이중으로 들지. 7급 애들은 이거 둘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9준생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9급 애들은 굳이 이거 풀 필요 없다는 거지. 풀더라도 이걸 먼저 풀어갖고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풀거나 아니면 내가 골라주는 이것만 풀라는 거지. 근데 이거 풀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내공에 있는 사람이 한번 풀어보세요. 7급은 레벨이 달라요. 7급은 자, 시험 치는 날 한번 봐봐. 나 말고 해설강이나 정답, 가답안 내는 사람 있나? 지난 5년, 6년 동안 그랬어. 7급은 강사들도 문제 못 풀거든. 다 잠수 타지. 7급 시험 치는 날 오로지 가답안 내는 사람은 지난 5년, 6년 동안 나밖에 없었어. 강사들은 다 잠수 탄다니까. 7급 문제는 레벨이 달라. 나는 그래서 자네가 9급 컷 높은 직렬을 준비해. 그러면 솔직히 7급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7급, 9급 썩기 문제를 풀면 멘붕 오죠. 멘붕 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네가 그냥 구급기준만 풀어봐. 되게 편하게 풀린다고. 자신감도 없고. 시험은 무조건 이게 기세 싸움이거든. 이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구급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어? 막 기출 문제 막 풀리네. 아, 내가 지금 이거 한국사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 나는 칠준생들이 지금도 이거 욕 졸라게 해요. 다시 합쳐달라고. 나 합쳐 생각이 없어. 왜? 7급 시장의 10배가 9급 시장이잖아. 돈 벌려면 어디를 보고 장사해야 되겠어? 9급 보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 구준생들을 위해서는 이거 불리한 게 맞다고 보거든. 선생님 돈도 들어가는데 야 이거 나 공짜 풀어. 첨파일로 프린트해서 풀어도 돼. 구준생들은 책 이것만 사면 돼. 칠준생들이 이거 두 개를 사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기출 변형 문제. 난 노선이 뭐냐면은 한 문제집을 두 번, 세 번까지 보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봐. 문제집을 아무리 머리가 샤프한 애들도 한 번 풀어갖고 자기 게 안 된다는 거지.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지. 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기출 문제집을 두 번 정도 봐줘야 되고 머리가 아주 평범한 애들은 한 세 번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난 같은 문제집을 네 번, 다섯 번, 열 보통 애들이 학교 후기 읽어보면 뭐가 많아? 기출 문제집 10번 봤어요. 20번 봤어요. 막 써놨잖아. 3번, 4번 이상 보면 학습 효과가 있을까? 그림 외우기지. 그래서 나는 기출 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로 가자는 거지. 500제 기본 있고 심화가 있어. 근데 보통 구준생들은 500제 기본 심화 둘 다 안 풀어도 돼. 저거는 500제 기본만 하더라도 꽤 어려운 책이야. 이건 9급 중에서도 컷 높은 직렬, 일행이나 이런 애들을 위한 책이야. 뭐 교행, 그다음 뭐 법원, 기술직, 컷 낮은 직렬에서 저 500제 저런 거 손대는 거 아니야. 알겠죠? 500제 심화 같은 게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이건 칠준생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집을 왜 저렇게 쪼개놨을까? 나는 레벨에 따라서 하잖아. 칠준생들이야 이거 다 풀어야 되겠지. 칠준생들은 내가 맨날 그래. 너희들은 9급 애들이 푸는 문제보다 두 배 더 풀어야 된다. 근데 구준생들은 솔직히 이것만 풀어도 돼. 많이 나가야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진짜 많이 나가야 하나, 둘, 셋. 얼마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칠준생에 비해서 한국사 한 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구준생이 뭡니까? 두 배 정도는 칠준생들이 공부한단 말이야. 문제집을 풀어도 한 두 배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이것도 내가 왜 쪼개놨을까? 저게 레벨이거든. 9급 준비하는 애들은 보통 이것만 하면 돼. 경찰 준비하는 애들은 하나, 둘, 셋. 시즌 3, 시즌 4는 이건 칠준생용이야. 시즌 3가 7급 난이도야. 근데 시즌 4는 7급, 국가직 7급보다 훨씬 더 어려워. 이건 뭐, 아니 그냥 졸라 어려워. 왜? 7급 시험이 쉬울 수도 있, 아니 평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강해지라고 최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막 내는 게 여기 오늘 이게 끝났어요. 40회가 끝났습니다. 40회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온라인으로 한 뒤에 책을 내니까 알겠죠? 구준생들도 보면서 와 씨발 저거 다 해야 돼? 아 이거 하나 두 개만 하면 돼. 나중에 여력 봐가면서 점수 봐가면서 오 쌤 시즌 3 해야 될까요? 야 시즌 2 풀어 갖고 평균 80점 이상 나오면 이걸 하라 그래. 시즌 1 풀었는데 평균 85점 안 나온다 80점 안 나온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너는 아직 이거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출 문제나 좀 더 풀고 오는 게 좋겠다. 아니면 기타 특강이나 좀 더 듣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이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해도 충분해. 알겠죠? 우리 기타 특강 다른 강사 수업을 듣더라도 우리 기타 특강 중에서 이 절대연도 절대사료를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
1년에 한 3, 4만 명 들으니까. 프린트해, 프린트로 수업해. 사료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 하루만 다 들어, 하루만. 이건 지금 들어도 되지만 시험 시즌에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 그다음에 이건 뭐냐? 이것도 뭐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구급기수 쌤, 구급기출을 한 두 번, 세 번 풀었는데 곧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시험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시험 시즌에 푸는 거 아니야. 시험이 아직 쌤 넉 달 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출문제, 구급기출은 한 두 번, 세 번 봤는데 충분히 이제 익숙해졌는데 기출 변형 가자니 아직은 내가 좀 수준이 좀 딸리고 그럴 때 똥개 훈련하는 용도야. 내가 이것도 올해는 또 이것도 어렵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기출 독종 OX 라이트 버전을 만들까 싶어. 그러니까 9급 컷낮은 직렬 애들을 위한 라이트 버전 이런 걸 해볼까 싶기도 해. 아, 우리는 콘텐츠 금방금방 만들거든. 책 한 거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만드니까. 이거는 7급용이야. 그냥 7급용. 7급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기타 특강 더 있어. 내가 1년 내도록 나는 강의 한 번밖에 안 하거든. 난 녹화용 강의밖에 안 하거든. 현장 강의를.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녹화 찍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강의가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저거보다 더 많아. 그럼 저거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야. 구준생들이 들어야 될 건 몇 개 안 돼. 구준생들? 하나, 둘. 필수. 하루면 다 들어. 하루면 다 들어. 구준생? 하나, 둘. 끝. 그 다음에 구준생? 하나, 둘. 이 얼마 안 되거든 이게. 내가 썰어놔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저게. 초시생들은 1번, 3번. 재시생들은 2번, 4번. 이 정도면 되거든. 이게 얼마 안 돼. 야, 너희들 노량진의 한국사 강사들 기본 이론 강의가 얼마쯤 되디? 8,000분이야. 기본이 8,000분이야. 7,000분, 8,000분이야. 내가 봐서 다 미쳤어. 커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얘 봐봐. 내가 진짜 답답한 애들이 정말 많아. 오늘도 벌써 몇 통. 내가 사실 우리 채널이 많잖아. 고사부 사이트도 있고 우리 카페도 있고 요즘 블로그 운영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공단기 홈페이지도 있고 채널이 많잖아. 우리 카톡도 채널이 있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카페 만든 지 한 1년 남짓 되는데 우리 카페 회원이 한 17,000 몇백 명 돼. 그래서 나도 주로 카페를 통해서 이게 공지 같은 걸 하거든. 근데 내가 사실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정상적으로 단과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단계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수강료를 왕창 올렸네. 나는 녹화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오프라인 현장 강의 수강료, 그러니까 강사료 내가 안 받아도 난 상관없고 난 녹화만, 질 좋은 녹화만 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수강료를 졸라 올렸네. 어? 이거 이러면은 야, 애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뽀달뻔자로 애들 한 2, 30명 앉혀놓고 수업 2, 30명이면 반응이 없어요. 다 돌부처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괜찮죠. 그걸 촬영을 해놓으면 강의에 생동감이 없어. 나는 실제로 인강이 주 목적인데 인강 촬영이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학원에다가 내 1년 동안 1년 내내 내가 예치금 특강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강사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냥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내가 후배 학원을 백기범 과학학원 내가 빌려놨어. 거기서 그냥 1년 동안 내가 강의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공지를 지금 한 3주 전부터 했거든. 근데 내가 다 대신에 학원에서 큰 강의실을 주겠냐고.
당연히 강의실 요 정도 강의실밖에 안 주지. 그래서 내가 80명으로 제한을 거니까 꼭 필요한 사람 빨리 신청하라 그래도 마감이 됐는데 이제 어제 오늘 전화 와가지고 뭐 선생님 이게 예치금 특강 자기는 하는지 몰랐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안 알아봐. 심지어 우리 카페가 있다는 것도 몰라. 골 때리는 애들 많아. 9급 기출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저만 좀 얼굴 아는 애야. 저만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안 되지. 씨. 뭔 개욕을 얻어먹으려고. 자, 이 봐봐요. 초시생들은 내가 맨날 4년, 5년 동안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3개월이 제일 중요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하면 3, 4개월이면 누구나가 85점, 90점 일단 만들어서 그게 안 만들어지면 이상한 거지. 자, 1순환 강의 들을 때 명심해야 될 거 뭐라고? 복습하지 않는다. 알겠죠? 내가 복습 왜 안 하라고 할까? 복습하면 절대 완강 못 하거든.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을 버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석기 유적지 뭐 열 몇 개 애호가면서 하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삼국시대에서 퍼즐러 지지. 진짜 독한 애들이 고려까지 가. 근데 고려까지 갔는데 앞에 삼국시대 다 잊어먹은 거야. 잊어먹은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석기로 백해. 1년 동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애들이 일단 전체 공시생 30만 중에서 25만이 그러고 있다는 거 보면 돼. 내가 그래서 진짜 복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습 안 해도 이 순환을 믿으란 말이야. 선생님, 제가 앞에 거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다 잊어먹은 것처럼 느껴지지? 이 순환 할 때 다 기억납니다. 이 순환의 힘을 믿으시라.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복습 없이. 복습 없이라고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습에 대한 부담 없이 완강을 목표로 이해 위주로 쭉쭉쭉 듣는다. 알겠죠? 그래서 6주에서 7주 안에 완강한다. 알겠죠? 아니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하면 일주일에 몇 강 듣는 게 정상이겠어? 복습 없이 그냥 쭉쭉 듣는다 그러면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8-9강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못 들어도 8-9강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7주 정도면 야, 7, 8에 56 아니야? 야, 곱하기 아닌가? 7주 정도면 완강을 하는 게 정석이죠. 그 다음에 이순환 한다. 근데 이순환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데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정도로 복습을 합니다. 이때도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머리가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순환 할 때 곧바로 국기출을 풉니다. 알겠죠? 국기출을 풀면 선생님 제가 디테일하게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풀리는데 아니에요. 살짝 찾아보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도 또 요령이 있지. 어떻게 하냐. 국기출을 이순환 할 때 풀 때 국기출 문제집에 난이도 표시가 상중하가 돼 있어. 내가 올해 버전부터는 상중하가 아니라 상, 그러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5단계로 구별을 해놓을 거야. 그러면 그 딱지에 하짜리 붙은 거하고 중하짜리 붙은 거 그것만 미리 동그라미 쳐놓으면 995문제 중에서 그게 한 650문제 정도 돼. 확실히 그 쉬운 문제만 따라가면서 풀면 또 훨씬 잘 풀려.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한국사를 한 애들 이순환 할 때 국기출 통째로 풀어봐. 잘 풀려.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초시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딱 석 달 걸립니다. 딱 석 달 걸리는데 이 정도 하면 얼마를 한 거냐? 전체 한국사 공부에 70%, 80%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 숙성하는 기간만 필요해. 기출 문제 한 번 더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절대연도나 이런 기타 특강 뭐 들어주면 되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또 정 뭡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뭐 기출 OX 같은 거 또 반복하면 되죠. 그거 강의 안 들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그다음에 내가 기출 국기출 문제집 이거 강의 듣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또 누가 우리 연구실에 전화했어. 쌤, 자기가 듣는 국어 강사가 기출 문제 풀이만 80강이 넘던데 이거 기출 문제 강의 들어야 되나요? 기출 문제를 강의 들어야 되는 애들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국기출 보고 국기출 문제를 난 강의 들으라는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현장에 현장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으면 들어라. 근데 인강으로 그걸 듣는 건 난 반대다. 시간 낭비다. 자, 봐봐. 솔직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995문제 중에서 강사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몇 문제 될까요? 50문제 안 돼요. 그 50문제를 그 50문제 설명 듣자고 강의를 통째로 들어? 난 좀 그건 아닌 듯. 설명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강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자네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되셨어? 다섯 과목 강의 다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컬이 다 듣잖아? 1년 내도록 강의 들어도 넌 다 못 듣는다. 졸라 어리석은 거지. 강사들이 꼬신다고 그거 그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제시생들. 내가 초시생은 어떻게 하냐? 초시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난 초시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60, 전체 공부 시간이 60% 정도 된다고 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한 40% 되는 거야. 초시생들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시생들은 어떨까? 내가 제시생들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50% 이상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쉽게 말하면 제시생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 강의는 진짜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라. 이게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해보면 어떤 애들이 많은 줄 알아요? 자기가 듣는 선생님이 뭐 그게 국어일 수도 있고 뭐 행정학일 수도 있고 행정법일 수도 있고 제가 제시 관련 상담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오리농 강의부터 차분히 다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내가 봤을 때 그 선생은 사기꾼이다, 야. 아니, 지가 국어나 행정학 점수가 올해 계속 85점, 90점 찍었는데 차분하게 7월 달부터 오리농 강의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기꾼이지. 강의는 꼭, 제시생들은 강의는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라.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4대6입니다. 4대6. 강의,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서 강의 듣는 시간 40%. 자기 공부하는 시간 60%. 이게 제 권장사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초시생들은 어떻게 될까?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가 70%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전체 공부에서 이론 공부가 거의 70% 차지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문풀은 한 30%야. 난 초시생들이 이것만 해도 난 성공했다고 봐. 근데 대다수의 노량진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노량진의 대다수의 노량진어들은 이게 95%야. 아예 이걸 안 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때 가끔씩 이제 내가 기출 문제 풀라고 할 때가 있어. 문제 안 풀어.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지. 야, 새끼, 너는 왜 문제 안 푸냐? 선생님, 제가 한국산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이론이 탄탄해지면 문제 풀려고요. 아니, 전형적인 허수질을 하는 거지. 야, 네가 생각했을 때 기출 문제 왜 푸냐? 이게 지금 우리가 교양 수업이 아니잖아. 객관식 수험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9급이 9급 국가직 지방직이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아,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걸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민정문서가 촌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민정문서가 엄청 중요한 주제인 모양이구나. 기출을 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론 강의를 들었으면 곧바로 기출에다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노량진의 현실의 구준생들은 어떻게 하냐? 이론 공부 시간이 95%예요. 애들 진짜 기껏 문제 풀었다는 애들이 뭐 푸는 줄 알아요? 기출. 모의고사니 기출 변형 문제니 이런 거 손도 안 돼요. 내가 그나마 지난 2, 3년 동안 고군분투해갖고 노량진의 소위 문화를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의고사 엄청 잘 나가잖아. 1년에 10만 건 나간다. 웬만한 소위 9급 중에서 좀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 모의고사 한두 권 다 샀다는 거야. 우리 연구실을 먹여 살려. 근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그 필기노트, 요약노트 이거 달달달 외우는 분위기였고 애들이 문제 안 풀었다니까. 문제 풀어 기출문제 풀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노량진 문화 확실히 바뀌었지. 진짜 다 애들이 우리 모의고사 한두 권씩은 다 풀고 다 갖고 다니죠. 문제풀이가 졸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고군분투해갖고 바꿔놓은 거라니까. 자, 제시생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 1호, 그 57강짜리 개념편 그거 안 들어도 된다니까. 이거 듣거나 이거 듣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건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시생들이 한 해 더 공부할 때마다 어차피 패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별로 문제집값 한 7, 8만 원씩 더 쓸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지만 5번, 10번 봐갖고 너덜너덜해졌죠. 새 기분, 새 마음으로 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6주, 7주 걸립니다. 요거 딱 하고 나면 지방직 치기 전날 컨디션 한국사 내공 금방 올라갑니다. 제시생들한테 제가 권장하는 한국사 공부 시간은 9시간입니다. 월수금 3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더 이상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6년, 7년 동안 많이 겪어보면 솔직히 저는 7급은 얘는 실력, 수업머리,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거, 운. 이런 3박자, 4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된 애들 보면 수업머리가 상당히 있는 애들이 많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면 9급은 안 그래. 9급은 뭐 30대 1, 50대 1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도 봐봐요. 우리 연구실에 나한테 연락해 불쑥불쑥 찾아오는 합격생들이 일주일에 지금도 두세 팀씩 돼요. 내가 얘네들하고 술 먹잖아. 얘네들 수업 스토리 또 들어줘야 돼.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해.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9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업머리가 있는 애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애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9급은 수업머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나왔던 내가 봤을 때는 되긴 다 돼. 심지어 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애들도 되긴 다 돼. 나는 9급은 그렇게 대단히 난 수업머리가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어떤 노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어떤 방법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일주일에 순공 55시간. 얘는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순공 50시간. 이 정도면 나는 얘는 8개월 안에, 8개월에서 길어도 10달 안에 나는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얘는 1년 차든 2년 차든 난 이런 정도 하면 난 뚫을 수 있다고 봐요. 난 7급은 내가 자신하지 못하겠는데 9급은
일주일에 50시간 순공한다면, 이거 6개월, 8개월 동안 한다면 나는 절대 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 저는 뭐 4개월 만에 된 애들, 6개월 만에 된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합격하는 애들의 평균은 얼마냐? 2년이에요, 2년. 근데 걔네들 수험 스토리 들어보면 다 뭐냐? 처음에 1년을 다 버린 거지. 어디에? 노량진 학원들에 낚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공드림이나 국금사나 뭐 강사 카페나 이런 데, 심지어 우리 카페에도 뭡니까? 다른 강사 영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영업의 계절이죠. 빠돌이 빠순이들이, 또는 뭡니까? 그 강사 알바들이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작업하는 시절이죠. 이 순진한 이게 이 초시생들이 또 많이 엮이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고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 말씀만 뭐 제가 설명회 때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공단기가 대세잖아요. 근데 공단기 하면 뭐예요? 패스잖아. 공단기 수강생들 중에서 단강자로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한 1년 전에 어땠냐면 85%, 그 다음에 단강자 구매가 한 15%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단기가 수강료를 확 올리면서 그 남은 15% 맞아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 패스 값을 올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단강자 값을, 단강자 수강료를 말도 아니게, 택도 아니게 기본 이론 강좌를 5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재벌집 자식이 아니면 그 못 듣습니다. 그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무조건 이거 사라 이런 얘기죠. 우리 고사부 사이트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단강자 구매하고 패스가 엇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거의 70% 80% 이상 다 패스로 구매를 해요. 근데 나는 패스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전에 되게 이제 부정적이었어. 왜? 하도 이 7준생들은 괜찮은데 이 9준생들 중에 이게 워낙 빠가살이들 많잖아.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야. 당신 패스 가지고 있어? 우리 선수. 패스를 딱 사잖아. 그럼 물론 이제 강사가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싼 거는 강사가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요즘 뭐 평생 프리패스 이런 거는 뭐 강사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 강사가 지정이 돼 있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든 그것도 상관없어. 다 똑같은 오류를 범해. 많은 강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 저 선생 강자가 들어와 있고 많은 강자 들어와 있으니까 맛보기 이거 눌러봐도 강사들이 또 주특기가 뭐야? 맛보기 강자, OT 강자를 기가 막히게 찍잖아. 혹하게 찍잖아. 이걸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 이거 들으면 무조건 90점 나올 것 같아. 막 그렇게 OT를 찍잖아. 참고적으로 OT 안 찍는다. 나는 기본적으로 불친절주의야. 들을 새끼 듣고 말 새끼 말고. 내가 씨발 왜 거지도 아닌데 내가 수강생들한테 내가 왜 구걸을 하냐는 거지. 지들 인생 걸고 공부하는 새끼들이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해야지. 내가 왜 내 강의 좀 들어줘. 이건 아닌 거지. 지들이 알아봐야지. 나 그래서 뭐 OT 같은 것도 그렇게 찍진 않아요. 자, 내가 이런 말 써놨지. 패스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게 활용하면 독이 된다. 요런 거, 자, 우리 패스 살려고 준비하고 계신 초시생, 요건 어떤 문제일까? 그렇지. 1년 내도록 초시생 1년 동안 1년 내도록 강의 듣고 있는 거지. 알겠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도 좋아 보이고 저거 들어도 좋아 보이고 강의 듣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지.
아무리 초생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듣는 시간이 전체 공부하는 시간이 60% 70%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패스 듣는 애들은 대부분 주화장창 강의만 듣는단 말이에요. 잘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뭘까? 패스가 있으면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지. 비용과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커리는 다 패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강자를 구매해 갖고는 저런 커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해 갖고 3개월 만에 85점, 90점을 만들려면 저렇게 패스를 이용한 저 커리 말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패스를 잘 활용하면 진짜 한 6개월 만에 다섯 과목 전체를 85점, 90점권까지 만들 수 있어. 근데 단강자 구매를 해갖고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패스가 정말 잘 활용하면 제가 소위 단기 합격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잘못 활용하면 강의 듣다가 볼일 다 보는 거지. 그냥 1년 버리는 거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연구실에서 이런 설명회도 하고 연구실에서 계속 내가 전화로 상담하면서 커리 짜주는 게 왜 그러냐.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애들은 지가 알아서 시간계획, 진도계획 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커리도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참고해갖고 대충 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내 스타일에 맞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꽤 많거든. 근데 깜짝깜짝 놀란 애들이 나한테 전화 상담하려면 다 솔직히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솔직히 까는 애들 많아.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나와서 공부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붙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애들 많이 있죠. 그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좀 고등학교 때 했던 사람이 이게 9급이나 7급이나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아니까. 솔직히 국어, 영어, 한국사 다 고등학교 때 과목 아니야. 행정법, 행정학만 지금 대학교 과목이고 주요 과목이, 공통필수 주요 과목이 다 뭐야? 고등학교 과목이잖아, 고등학교 과목.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해봤던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시간계획, 진도계획 같은 거 세울 수 있겠지. 근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시간계획, 진도계획도 못 세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매일 아침 오전에 2시간에서 3시간 매일 영어 공부합니다. 365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월수금 한국사 합니다. 화목토 국어 합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 선택 과목 들어가는데 7, 8월 달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집중하시고 9월 달부터 행정학 먼저 들어갑니다. 9, 10월 달에 행정학 한번 만져놓고 11월 달부터 사회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코치해줍니다. 하나하나 코치해줍니다. 종합반 등록하는 순간 너 좆된다. 환불 받을 수 있으면 환불 받아라. 종합반 환불 잘 안 해줍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하려고 한 맨날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 개요야. 알겠죠?